이제 두 번째 노벨 화학상 해설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김영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신 굿 이너프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언제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하셨었나요? 제가 박사 졸업을 하고 2006년부터 10년까지 4년 동안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수님을 노벨상이 발표됐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수상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신기했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신기했고 또는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제 계속 노벨 후보상에 거론이 되어 왔었거든요. 또한 3년 전에도 이제 노벨 후보상에 거론이 되셨다가 마지막에 안타깝게 안 되셨는데 이번에 돼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까이서 구디너프 교수님을 보셨을 텐데 한 연구자로서 혹은 한 사람 인간으로서 구디너프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평범한 할아버지셨는데요. 제가 같이 일할 때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일상이었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밥을 먹듯이 연구를 뭐 꿈을 꾸면서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일상이었습니다. 예, 노벨상 타신 분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Good Enough Battery. 노벨 수상 요번에 화학상 수상자이신 교수님 Good Enough 교수님의 성이기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Good Enough 그러니까 충분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목에서 강조하신 만큼 이번 노벨 화학상 주제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은 이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물건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ESS 시스템 쪽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필요한 그런 이제 기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정말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맞습니다. 기술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김영식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Enough Battery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김영식 교수님께 다 같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김영식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Good Enough 교수님의 이렇게 성함을 따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구제노프 교수님은 학생 때 아마 놀림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교수님을 뵈실 때 How are you, professor? 그러면은 What is my name? 이렇게 이제 하셨던 기억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전지에 대해서 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보면 항상 다 모두 쓰고 이제 계시는데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뭔지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 이제 에너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을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 지구상에는 항상 이제 에너지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로 가고 식물에서 초식 식물, 육식 식물 이렇게 다시 육식 식물이 이렇게 다시 분해자로 가서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이제 에너지고요. 자연계의 모든 생물체들은 그죠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 인간들은 그죠 저희 사람들은 우리한테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더더욱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여러분 법칙 그 잘 아시죠? 에너지 1법칙, 뭐 열역학 1법칙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자연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잘 아시죠? 뭐냐면은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뭐냐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또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 수도, 우리는 또한 에너지를 없앨 수도 없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의 형태만, 그죠?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형태만 변환 가능할 뿐이다. 이게 에너지의 1법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2법칙 또는 우리가 이제 열역학 2법칙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뭔지 잘 에너지는 흐른다.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폭포죠. 너무나 뭐 잘하는 얘기고 에너지는 흐른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그죠? 커피가 식듯이 흐른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에서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 리튬 이온 전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보면은 물을 같은 에너지 레벨로 담고 있으면은 에너지는 절대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은 에너지는 절대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를 흐르게 하려고 하면은 그죠? 높이 차이를 둬야 되겠죠. 높이 차이를 두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높이 차이를 두게 되면 이게 바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폭포죠. 자,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기계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에너지 변환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에너지 변환 장치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화시켰고요. 여기서 현대 사람들이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그죠? 터빈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효율을 더 높이고 또 제너레이터를 붙여서 여기 에너지가 흐르는 것에서 전기 에너지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에너지가 저장도 가능할까? 에너지를 저장시키려고 하면은 그죠? 만약에 물이 이렇게 다 흘렀다고 하면은 물을 다시 높은 곳으로 올리면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다시 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다시 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남아있는 전기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전기 에너지가 있다면은 이런 다시 변환기를 사용을 해서 그죠? 펌프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다시 올리게 되면은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가 이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양 에너지를 물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물을 내보내면서 제너레이터를 돌려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스테이셔너리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휴대용 그죠? 이렇게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용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요. 자, 휴대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하면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흐르게 하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게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자.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거기에 높이 차이를 둬서 전자를 흐르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화학 물질을 에너지 레벨이 같은 걸 두게 되면은 전자는 흐르지 않습니다. 전자를 흐르게 하려고 하면은 그죠? 하나는 높은 화학 준위를 에너지 준위를 가진 화학 물질을 선택을 하고 또 하나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화학 물질을 선택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전자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둘을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고 하면은 저희들이 케미칼을 고르면 됩니다. 화학 물질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모든 화학 물질은 자기 고유의 기본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을 보시면은 그죠? 여러분 저기 주기율표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제 물질들인데요. 최외각의 전자가 한 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그 전자를 어디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내보내고 좀 더 안정화시키려고. 얘네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자꾸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그래요. 얘네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음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를 또 골라야 됩니다. 하나는 전자를 받는 애로 고르면 됩니다. 그럼 화학 물질을 보시면은 얘도 주기율표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데 전자를 보면은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든 그죠? 기회만 되면 전자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우리가 화학 물질을 선택을 하면은 전자를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전자를 흐르게 하고 두 개의 화학 물질을 정한 다음에 흐르게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에너지 변환 장치 우리가 말하는 전지를 넣고 나서 전자의 흐름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높이 차이를 만들면은 그러면 화학 물질마다 이런 높이 차이가 다릅니다. 폭포의 높이 차이가 다르듯이 그죠? 화학 물질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는 해와 받는 해의 높이 차이를 우리가 볼테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납축 전지는 음극을 납으로 쓰고 전자를 주는 해를 납으로 쓰고 PB를 쓰고 전자를 받는 해를 PBO2로 사용합니다.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볼테이지 에너지 주위는 딱 정해집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세대인 2차 전지인 니클 수소 전지는 음극을 메탈 수소로 썼고 그다음에 양극을 NiOH라는 물질을 니클 종류 물질을 썼습니다. 얘가 전자가 주는 애고 얘가 전자를 받는 애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테이지가 좀 더 낮은 거죠. 근데 리튬 전지는 그죠? 이 전자를 주는 화학 물질을 아예 이 위쪽에 있는 애를 사용한 거죠. 폭포로 치면 저 위에 있는 애. 그리고 밑에 받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 사용하면서 전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화학 물질을 선택함에 따라서 볼테이지가 정해지고 거기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다 이제 전지를 쓰고 나면은 그죠? 쓰고 나면은 다시 충전을 해서 그죠? 밤에 옆으로 주무실 때 충전을 해서 다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2차 전지 저장이 안 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1차 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2차 전지가 이제 개발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2.3V 리튬 전지가 이런 원리로 처음으로 이제 제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음극을 리튬 메탈로 쓰자. 그리고 양극을 TiS2라는 음극 물질로 이제 골랐던 거죠. TiS2를 골랐던 이유는 이게 청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 전자를 주기 시작하면은 리튬 이온도 같이 가서 이렇게 전자가 모이게 되는 거죠. 갖다가 전기를 생산하고 다시 전기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게 됩니다. 보통은 이게 한번 가게 되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붕괴돼 버리죠. 붕괴되고 하지만 이 청상 구조는 좀 특별하게 반응을 하고 나서도 다시 그죠? 충전이 가능하면서 그대로 이제 이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제 1000번 이상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저희들이 이제 충전 방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충전하면은 한 3년 쓰게 되면 한 1000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물질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리튬 타이타늄 이제 설파이드라는 그런 전지가 아주 오래전에 나오게 이제 됐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시하신 분이 이제 위팅엠 교수님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논문이 1975년에 이제 이 논문에 이제 실리게 되었는데요. 뭐 초록을 이렇게 보면은 그죠? 청상 구조의 TiS2 물질을 리버스블하게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리튬 이온이 빠져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회사가 전지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단점이 2.3V입니다. 2.3V. 이제 볼테이지가 너무 낮은 거죠. 그 당시에 납축 전지랑 비교해서 크게 이제 많이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진호프 교수님이 TiS2를 사용을 하지 말고 산화계 물질을 똑같은 청상 구조의
산화계 물질을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볼테지가 2.3V가 아닌 4V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죠. 그 이런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물질을 뭐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요. 만들어서 음극을 리튬 메탈로 똑같은 걸 쓰고 먼저 충전을 해봤던 거죠. 충전하니까 얘는 먼저 충전부터 먼저 합니다. 했다가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필요할 때 에너지를 쓰는. 그래서 이게 4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논문에다가 5년 뒤에 1980년도에 이 논문에 이제 제출하게 된 거죠. 이 논문의 이제 첫 번째 논문입니다.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연금 요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여러분 휴대폰에도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저자가 구진호프 교수님이 계시고 여성이 그 다음에 와이즈맨입니다.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과 충분히 좋은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학생 때 이거 좋은 논문을 쓰려면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 한국 사람들끼리 킴, 리 이래가지고 안 된다. 우리 브레이크스루로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농담 섞인 것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걸 그 고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위의 에너지 주위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리튬 메탈의 에너지 주위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전자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죠. 전자가 여기까지 차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TiS2라는 이제 물질은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방전, 그러니까는 그죠 전자를 내주게 되면은 얘가 전자를 내주게 되면 얘는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리버스블하게. 그러면은 얘가 내준 전자가 여기에 비어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컨덕션 밴드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시 충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그죠? 방전하면은 이게 리버스블하게 작동하는 요 준위가 이 물질의 그죠? 컨덕션 밴드의 고유 주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설파이드 이제 설퍼계입니다. 설퍼계에서는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볼테지가 2.3V밖에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옥사이드로 가게 되면은 이 비어 있는 준위가 훨씬 더 밑으로 얘랑 비교했을 때 격차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하게 된 에너지 밴드 주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된 거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리튬이나 코인셀을 활용을 해서 직접 이런 이제 이론을 실험으로서 이렇게 TIS는 2V, 2.3V 그죠? 리튬 코박스는 4V 이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이제 하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옥사이드계의 물질들이 양극으로 조사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극 물질들이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왜냐하면은 고전압 리튬 이온 전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죠 고전압 양극 물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다가 결국 죄송합니다 크게 네 개의 구조로 이루어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레이어 청산 구조 그다음 우리가 스피넬 구조 그리고 또 올리븐 네시칸 이렇게 이름을 따서 이제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같은 구조에서 이게 여러분들 다 나누기 시작한 거죠. 에너지 레벨로 나누게 되면은 같은 구조에서 그죠 트랜지션 메탈을 전위 금속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준위들이 이렇게 다 정해집니다. 정해지니까는 이 준위가 볼테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같은 구조 그죠? 라고 같은 케미스트라고 하더라도 이런 트랜지션 메탈을 다른 걸 사용하게 되면은 구조가 달라도 바뀐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같은 구조 같은 케미스트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트랜지션 메탈의 레독스 커플이 달라지게 되면은 전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뭐를 마련해 주냐면은 전지의 전압 양극 물질을 결정하는 것은 화학 물질 그리고 똑같은 화학 물질은 구조 똑같은 화학 물질과 똑같은 구조면 전위 금속의 선택에 따라서 양극 물질이 전압이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양극 물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탄생하게 되었고 그
그 양극 물질을 사용을 해서 고전압 리튬 이온 전지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LiMetal4 지금 사용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리튬 메탈의 문제점을 갖다가 인지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상용화를 시켰는데 전지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지가 터지면서 그 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보니까는 리튬 메탈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럼 리튬 메탈에 뭐가 문제냐? 보면은 우리가 이 코발트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리튬이 이리로 가서 골고루 이렇게 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이게 이제 메탈에서는 아주 이제 흔한 현상 중에 하나인 덴드라이트 수지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커졌다가 다시 방전했다가 다시 충전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가 결국은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맞닿으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일어나서 그때 이제 이걸 처음으로 그죠? 몰리 에너지라는 캐나다 회사가 리튬 메탈을 이용한 전지를 상용화시켰다가 그죠? 자꾸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배터리를 모두 이제 회수하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만 기업. 그래서 세계 전지 시장이 이제 일본 회사로 주도하게 된 거죠. 어떻게 주도하게 됐느냐? 메탈 대신에 카본을 쓰자. 카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연필심 있죠. 그래파이트를 써보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충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리튬 이온이 이쪽으로 가서 메탈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리튬 이온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조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리튬 이온이 들어갔다가 다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메탈이 이제 그런 수지 상황이 형성되지 않고 폭발이 없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락체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갔다 한다면서 락체어라고 이제 하게 돼.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안하신 분이 요시노 교수님이었습니다. 일본에. 이분은 특이한 게 학부를 졸업하시고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그죠? 아사히 카사리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이런 이제 활동을 하신 거, 연구를 하신 거죠. 연구를 하면서 특허를 이렇게 내시고 이 특허를 처음으로 특허 낸 거 보면은 여기 그죠? 구진호프 교수님의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음극을 갖다가 그래파이트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되면서 결정적으로 안정화가 예? 좀 잡히면서 처음 나온 리튬 이온 전지가 어디에서 있느냐? 그때 소니랑 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소니가 그 당시에 뭐를 한참 개발하고 있었냐면 포터블 전자 시스템, 그죠? 캠코드, 뭐 그때 마이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쪽에도 수요가 이제 맞으면서 리튬 이온 전지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 되어버린 거죠. 소형에서 그죠? 중형 전기 자동차, 나중에는 이제 태양 전지랑 풍력이랑 연계된 ESS 시스템까지 완전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제 기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아니 뭐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여전히 남아야 될 숙제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 뒤에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요즘 못 열어보게 하죠. 다 전지입니다. 전지.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두 개 다 전지로 들어가 있죠. 이쪽 기술은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전지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지가 이제 더 무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남은 숙제는 더 작게. 그죠? 그리고 요즘 ESS 자꾸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리튬 코발트 가격이 좀 계속 비쌉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게. 이런 리튬이나 코발트는 희귀 금속이라서 또 이렇게 판매할 때마다 환경에 더 친환경적인 이런 이제 계속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구진호프 교수님이 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뭐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은 교수님께서는 192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약간 뭐 역사 쪽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분에서 태어나셨고요. 수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하시고 이제 시카고 유니버스 시카고 물리학 이제 과에 들어가셨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제 물리학과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20대 후반에 뭐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던데요. 다른 물리학자들은 노벨상 받는 나이에 너는 왜 이제 공부하러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도 교수가 그 뭐죠? 그 진어 다이오드를 만드신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이었고 여러분 페르미 준이 알죠? 페르미 준이라는 분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페르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굉장히 수업이 이제 어려웠었는데 이론 물리 쪽으로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질문을 이제 하면은 한 두 학생 정도가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두 학생이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아무리 해도 저런 똑똑한 천재들하고는 못 이기겠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이론 물리학계에서는 좀 멀리하는 화학 실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하시다 결국은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2006년부터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포닥 생활을 끝나고 이제 다른 곳에 갈 때 이제 같이 그때도 이제 84세에서 7세였었는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액티브하게 하셨습니다. 뭐 그때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수상 이유가 한밖에 없다가요. 제가 갖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상을 노벨상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름 좀 컨트리뷰션 하지 않나 뭐 그런 이제 저는 리튬 이온 전지 대신에 이제 해수 전지 연구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이용해서 연구를 사용하는 한 3년 전에 교수님 찾아뵙고 제가 만든 해수 전지 선물로 드리면서 조만간에 리튬 이온 전지를 잠재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예, 뭐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은 이제 화학 물질을 이제 이제 화학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을 저희들한테 필요한 기계 에너지로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사실 이런 이제 그죠 피스톤 실린더라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컨셉을 프로브를 하고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붙으면서 그죠 이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저장을 해서 휴대용으로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죠. 그 컨셉을 이분들이 프로브를 하고 그 기술들을 회사나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붙어서 이제 실용성 있게 만들고 나서는 이것도 이제 포터블한 그런 전자기기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됐고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런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이런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학 물질이 있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고요.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이런 전환 장치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너무 딱 맞게 이렇게 강의를 마쳐가지고 질문을 많이는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네. 저기 리튬 배터리의 전압이 그 화학 물질의 에너지 준위 때문에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근데 그 배터리를 쓰다 보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띄엄띄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압이 낮아지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양극에서 우리가 이제 그 리튬 이온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양극에서 리튬 이온의 수가 있다가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되면 음극으로 이렇게 수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양극에 있는 100개의 리튬 이온이 충전했을 때 100개로 음극으로 갔다가 사용을 할 때 100개가 다시 안 옵니다. 100개 오면 효율이 100%죠. 그렇게 되면은 한 개가 잊어버린다고 하면 99개가 이렇게 다시 옵니다. 그럼 한 개는 사이드 리액션, 부반응이라고 하는데 없어지는 거고. 그럼 99개가 있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은 99만 다시 이렇게 갔다가 또 쓰게 되면은 98만 이렇게 오고요. 또 98이 갔다가 97이 오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 리튬 안에 있는 부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쓰면 쓸수록 계속 이렇게 용량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전압보다는 용량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건 아마 그 고유 특성인데 이제 이 리튬 이온이 남으면서 걔네들의 구조가 조금씩 아마 바뀌어가지고 걔들이 특성을 낼 수 있는 볼테지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예, 여기 저 끝에 계시는 분 한 분. 그 배터리가 결국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갈수록 전압이 높, 볼티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걔네가 원래 갖고 있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줘야지 결국 그 완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충전은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충전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게 4V라고 이렇게 하면요. 충전을 할 때는 뭐 4V보다는 한 4.5V 그리고 이 물질이 견뎌낼 수 있는 그 에너지 준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물질은 이제 4.5V 영역까지는 견뎌낼 수가 있다 충분히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4.5V에만 돼서 충전을 계속 하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물질이 5V 이상 넘어가면은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물질이 붕괴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가끔씩 오버 차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다시는 배터리가 죽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오버 차지가 걸리면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붕괴가 되면서 더 이상 충방전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케를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이 물질이 최대한으로 이제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는 충전 전위를 알아가지고 그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 계시는 분, 저기 여성분 여기, 예 네, 그분, 예 네. 뒤돌아보신 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께서 이제 최종 메시지를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해수 전지 그거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해지는 강연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네.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다시 띄울 수가 있나요? 여기 강의 자료에서 안 되나요? 아, 예. 여기 더 밑으로 이렇게 가 보시면은 그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언제쯤 얘기를 해야 되나? 괜히 뭐 그죠? 여기 와서 내 욕심을 차릴 수는 없고 근데 절대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고요. 예. 이게 없네요. 아이, 예. 예. 그게 없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다시 앞으로 예. 앞으로 가 볼까요? 앞으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데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물질은 리튬 이온이 녹아 있는 고체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하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이 녹아 있는 고체 화학 물질을 그게 전지의 핵심이죠. 에너지 양을 결정하는 거고 전지 가격의 36%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리튬 이온이 녹아 있는 코발트 옥사이드, 리튬 또 희금석이고 코발트 옥사이드. 그 물질을 쓰는 것 대신에 나트륨 이온이 녹아 있는 액체 물질을 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이제 뭐 나트륨 이온이 녹아 있는 액체 물질은 뭘까? 해수가 되고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게 해수 전지였고요. 그걸 가능하게 했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이겁니다. 예. 예. 그겁니다. 리튬 이제 조금 전에 리튬 이온이 녹아 있는 고체 물질이었지만은 얘는 소디움 이온이 녹아 있는 그죠 액체 물질이죠. 그래서 뭐 시월호 솔트워러고 그럼 이게 충전하면은 바닷물에 녹아 있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서 충전하고 있다가 그죠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바닷물로 들어가는 이런 게 가능할까? 가능하면 얼마큼 좋을까? 이게 비싸면 얼마큼 비쌀까라는 이런 이제 엉뚱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 해수전지 쳐보시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아는 사람 아닙니다, 저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김영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